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중세 국어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강의를 찍게 된 건, 사실 고1 학생들이 이번에 2학기 시험 마지막,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중세 국어 파트가 나오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것들 좀 있나 봐요. 사실 오늘 이제 함께 하게 될 거는 200페이지에 있는 분류 두공부시 언해라고 하는데, 그냥 좀 줄여서 두시 언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래서 두시 언해라고도 부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요게 올림포스 국어 아마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강일 선생님이 찍긴 했는데, 200페이지에 있던 그 두시 언해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위해서 해설했던 거라 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그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중세 국어 배웠던 것들 적용하면 되는 것들인데, 평소 때 많이 못 봤던 것들이라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보고 나면 아, 그런 거였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 두공부시 언해라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공부시 언해라고 하는 게 두공부시, 이제 두보가 지은 시인데 언해, 그것들을 이제 풀이해 놓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분류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것도 뭐 뜻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 선생님 보긴 봤었는데 잘 기억이 아직 나진 않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두보의 시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니까, 요거가 해석해 놓은 건데 무슨 해석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 중세국어 표기하고 그 다음 밑에 이런 식으로 우리말 풀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풀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만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작품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든 걸 다 외우겠다보다는 내가 배웠던 것들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몰랐던 건데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맑은 가람 한 고비 마자를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집 우힛접이오.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닌 물가운 뒷갈며기로다. 이 무슨 말이야? 외계어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요 얘기는 밑에 있는 요 한글 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특별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네모로 묶어놨어요. 자, 말간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일 거예요. 자, 말간이라는 거는 밑에 보니까 맑은이 써있죠. 그죠? 그러면 말간은 뭐가 출제될 수 있을까? 말간이 뭘까? 말은 뭐고 간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얘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보시면 돼요. 얘는 리을 기억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억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 막 똑같은 글자였는데 여기에 그럼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이런 글자가 아니었을까.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말안이란 이런 글자였는데 여기에서 요 기억이 이렇게 쇽 가서, 여러분 참고로 여긴 이응 자리는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인데 그냥 비어놓고 쓰면 이상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건 이응 더하기 이냐? 그게 아니죠.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글자 쓸 때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름인가?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응을 채워 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응이 사실은 비어있는 자리인 건데 그냥 채운 것처럼 보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 안이라는 글자인 건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니까 살짝 써볼까요?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거니까 요 기억이 요 뒤로 가서 이렇게 들어간 글자. 그러면 여기는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글자는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 글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이중 발음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겹받침이 있잖아요.
겹받침이 있으면 하나가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밑에 있는 이 하나가 뒤로 가겠죠? 말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다면 뒤에 게 하나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맑은 이런 글자인 건데 이런 글자였던 건데 이렇게 표기한 거 아닐까?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끝에 있는 기억 하나를 뒤로 이어서 적어준 거예요. 우리가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간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어적기다.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어적기는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면 하나하나 글자를 끊어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끊어적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 적어버리면 이거는 이어 적기. 끊어 적기는 참고로 분철이라고 해요.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글자요. 가람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보니까 강이란 글자일 거예요. 그죠? 맑은 강이란 글자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맑은 강인데 원래는 맑은 강의 한 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강의 한 굽이. 강의 한 굽이가 이런 뜻이니까 그럼 강 여기에 생략된 말은 강의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람이란 말 돼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가람이라는 글자는 순 우리말에 강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가람이란 글자는 어떻게 된 글자인 거지? 가람 여기까지가 강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시옷이 붙어 있어요. 그죠? 시옷. 오케이? 자, 요거는 여러분 중세고용을 배울 때 아마 봤을 거예요. 자, 시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배웠죠? 관용격 조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시옷이라는 관용격 조사 언제 써요? 명사, 즉 체언인데 체언 중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즉 무정체언일 때에는 뒤에 시옷을 붙이죠. 예를 들면 인수가 있다. 그럼 인수 다음에 관용격 조사는 뭘 써야 되냐면 을을 써야 하는 거죠. 선생님 요거는 관용격 조사에 대한 거 간단하게 10분 국어라고 해서 선생님 올려놓은 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일 때에는 을을 붙인다. 근데 사람이나 동물인 경우에 그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높임의 대상이 나왔다. 그럴 때에는 을을 쓰지 않고 시옷을 써요. 그래서 부첩이라고 쓰는 거야. 부첩. 근데 옛날 중세고에서는 부처를 뭐라고 했냐면 부터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부터에 시옷 붙여서 부터. 이거는 부처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정 명사 감정을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정 명사에 일반형일 때에는 을을 붙이고 높임일 때에는 시옷을 붙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무정 명사 무정 체언일 경우에도 시옷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이라고 하는 건 무정체언이니까 여기다 시옷을 붙였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데? 뭐뭐의라는 뜻이다. 그럼 무슨 격조사다? 요거는 이렇게 뺄까요? 관용격 조사다라고. 그러니까 요런 거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걸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맑은 강의 한 구비가 마사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밑에 보니까 마을을이라고 돼 있어. 그럼 뭐가 다르냐면 하나씩 좀 체크만 해봐요. 마을을이라는 단어하고 마사라이라는 단어가 조금 선생님 달라 보이는데요. 전혀 다르지 않은데 생김새가 좀 달라 보이긴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좀 봅시다. 일단은 마살 그다음에 할이 돼 있어요. 근데 현대 어플에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요게 마을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치? 그럼 하나씩만 체크해봐. 요 마는 얘랑 똑같을 건데 얘랑 얘 비교해보니까 뜬금없이 여기 있는 반치음 요렇게 세모가 들어가 있죠? 요 세모는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고 이 중간 이상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요게 현대어랑 비교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다 체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라고 준 다음에 A는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현대에는 없는 자음이 혹은 현대에는 없는 음운이 존재했겠군.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소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없다, 맞는 말이고 과거에는 현대에 없던 말이 있었겠군.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살이라는 게 마알, 이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요. 얘하고 얘를 잘 보시면 마을이잖아요. 그럼 마을은 요 모음만 보세요. 요 마음, 요 아는 양성 모음이죠. 아. 근데 의는 음성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성과 음성이 모였으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마알이라고 쓴 거야. 여기 모음만 보세요. 얘하고 얘가 보일 거예요. 아래 아라고 하는 건데 아래 아는 아를 아래에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 모음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도 양성 모음이고 얘도 양성 모음이니까 아 얘는 모음 조화를 지켰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 첫 번째 출제할 수 있는 건 무슨 조화를 잘 지켰다?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 요걸 하나 쓸 수 있겠고.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전에 없던 요 반치음이 존재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마살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히읗이 없는데 여기 뜬금없이 히읗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글자는 원래 마 요 글자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히읗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플러스 알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마을이 되는 거고 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옛날에는 히읗이라는 게 붙어 있던 거거든. 근데 히읗이 옆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히읗은 받침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받침에 히읗이 들어가는 거니까 받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읗이 어디 들어가 있니? 종성에 들어가 있네. 이거 뭔데? 명사야.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마을이란 글자는 히읗이 들어가 있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을을 만나니까 마할 할 요게 되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히읗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을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늘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수와 닭이 결합하게 되면 몇 번이나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수닭. 그러면 우리가 와 수닭이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죠? 수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왜 수탁이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 이 단어도 옛날에 중세 때 옛날에 때는 숫이라는 글자였던 거야. 그래서 히읗이 사실 얘한테 있던 글자였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숫하고 닭이 결합하게 되면 이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이게 두 개 더해지면 티읗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숫학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왜 숫학이라는 글자를 지금 쓰고 있나요? 수와 닭의 결합인데 원래 이 수라는 글자는 밑에 히읗이 들어가 있던 히읗 종성 체언이었는데 지금은 그 히읗이 자취를 감춰서 안 보인다. 그런데 결합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숫학이 된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비슷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하늘 같은 경우에도 하늘 밑에 히읗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중세국어 보게 되면 하늘과라는 말인데 어떻게 써있냐면 하늘과 이렇게 써있어요. 하늘과.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딱화 이런 말이 있거든. 딱화? 딱화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딱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요거와 과의 결합이야. 그래서 딱화가 되는 건데 이 딱이 뭐냐면 땅을 의미하는 거야. 옛날에 땅은 따라고 했거든요. 따. 근데 사실은 히읗이 들어가 있는 체언이다. 그래서 따화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히읗 총성 체언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번 쓰고 뭐로 써야 돼? 세 번째 뭘 쓸 수 있냐면 아 히읗 총성 체언 더하기 을이잖아. 이 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조사예요? 이런 거 우리가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 등장한다라고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건 다 설명해줬어요. 저 세 개 중에 뭘 물어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 글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들이 다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선에서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나라는 거는 안 아잖아. 이건 너무 쉽지 이제. 안 돼 아나. 그럼 뭐 써 있는 거야? 당연히 얘는 안 아니까 받침이 니은 밑에 들어가 있잖아. 끊어 적은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이어 적기가 된 거죠.
이제 알겠죠? 이어적기가 뭔지. 그 다음에 흐르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흐르나니는 밑에 보면 흐르는데라고 되어 있어. 요거는 참고로 요 나라는 글자 있죠? 이거는 잘 적어놔요. 현재 시제 선어 말 어미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 국어에서는 현재형을 만들 때 는을 써요. 예를 들면 먹다에다가 나 지금 먹다를 현재형으로 써봐. 그러면 나 먹는다. 먹는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현재를 어떻게 쓰냐면 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현대 국어에서는 먹는다라고 쓰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썼다는 얘기야? 먹나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먹나다. 먹는다와 먹나다. 이건 현대 국어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 일단 여름이란 글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니은이 보이죠. 근데 밑에 해석을 보니까 여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은이 옛날에 있는데 지금 없어졌네. 앞에 니은이 오는 글자를 현대 국어에서는 다 니은을 없애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개진 여자를 써서 이거 읽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라고 읽잖아요. 근데 얘는 계집여자고 계집녀 얘는 아들자자거든요. 그래서 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적을 때 녀자라고 적었어요. 녀자 이런 년놈들 이렇게 적었죠. 근데 지금은 연놈이라고 적고 이런 여자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니은을 없애서 이렇게 이응으로 이응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야? 1번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국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문법을 갖고 출제할 수도 있죠. 두 번째가 좀 더 변별력을 주기엔 좋을 거니까 다양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긴 여름 강촌이잖아요. 여긴 사실 없지만 긴 여름의 강촌에 그러니까 여름의 강촌이란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랑 비슷하게 시옷이 붙어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자인 거예요? 여름 플러스 시옷. 그래서 아하 이거는 여름 더하기 시옷이니까 요 시옷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격조사? 관형격 조사가 여기도 들어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그 다음 강촌에라는 글자 있네요. 요거는 시험에 출제하기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강촌에 밑에 보니까 강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보통 쓸 때 나 집에 간다 라고 얘기하면 집에 라고 쓰지 나 집에 간다 그럼 집을 사랑한다는 뜻인가?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원래 강촌에는 얘가 맞을 거야. 이렇게 어이가.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거든. 왜 썼냐? 잘 보세요. 여기 O라는 거는 플러스 양성 모음이죠. 근데 요 E라는 것도 양성 모음이거든요. 왜냐하면 E라는 글자는 아하고 이의 결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I. 요게 E가 되는 거잖아. 요 아라고 하는 것도 양성 모음이죠.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온 거예요? 어하고 이의 결합이잖아요. 이것도 음성 모음이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양성, 양성. 아, 얘는 모음 조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바꿨구나. 대신 요때 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어디 에라고 하는 걸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요 부사격 조사인데 현대와는 다른 부사격 조사가 쓰였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썼구나 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다음 일마다 유심히도다. 이때는 이게 그윽할 유자에 이 심자가 아니다. 고요할 유자에 그윽할 심자거든. 고요하다 다음에 그윽하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간단하게 그윽하도다 정도로 그냥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용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해석해 봅시다. 맑은 강의 한 구비가, 한 이렇게 구비구비, 요 구비가, 마을을 안아 흐른다. 그러면 강이 요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마을이 있나 봐요. 이 마을을 강이 요렇게 안고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르니, 긴 여름의 강촌이라는 이 마을에 하는 일마다 참 한가하고 그윽하고 조용하구나. 그러니까 강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라고 되어 있죠? 오나니라는 글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 기말 때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만. 요 오난인이라는 글자는 밑에 해석을 잘 보시면 오난인은 여기 있어요. 노란색 오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글자를 분석해 줄게요. 저 오난인 이렇게 빼올게. 자, 이 글자는 어떻게 된 글자인 거냐면 오 플러스 나 플러스 다음에 니은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겁나 복잡하죠? 안 외워도 돼요. 알았죠? 외우지 마요. 자, 오나은이. 그러니까 오나은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는 오다에서 변하지 않는 앞에 부분이라서 얘는 어간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 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지. 이거 뭐라 그랬죠, 선생님 아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현재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다라고 했을 때 오다랑 사람을 결합해봐요. 그러면 오다와 사람을 결합하게 되면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는이라고 하는 건 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꾸며줄 수 있잖아.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을 관형어라고 하거든. 그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먹다란 말에다가 빵이란 말을 붙여볼까? 그럼 먹빵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 먹는 빵, 먹을 빵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는이나 을은 먹는 빵, 먹을 빵 여기 되는 거죠. 얘를 꾸밀 수 있는 말이 되니까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거든. 그래서 는도 을도 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기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이라고 하는 게 의존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의존명사 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겉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인데 해석은 겉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오은 겉이란 뜻인 거고 얘는 참고로 니은은 뭐냐면 조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보조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조사인 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는 니은이다. 오케이? 외우지 마요.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어떤 거야 이게 뭔데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 중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은 아마 딱 하나밖에 없을 거야. 요거 하나. 아 요런 게 들어가 있구나. 오나이에서 요 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현재 시제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절로 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는 것. 오는 것이란 뜻에서 요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 얘네 이 복잡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복잡해. 어떻게 외워? 하지 마요. 알았죠? 어쨌든 절로 가면 절로 오는 것은 집 우힛. 얘는 알아둬야 돼요. 별표. 정말 중요한 거. 자, 우힛이란 말은 여기다 적어줄게요. 우힛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야 돼요. 우힛은 밑에 보면 위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힛이 의인데 여기 보면 시옷이 들어가 있어. 이제 시옷 보면 의심을 해야 돼. 시옷 이거 혹시 관형사형 어미 아닌가? 그 관형격 조사 아닌가?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위의 제비니까 요 의라고 하는 건 관형격 조사잖아. 뭐뭐 의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거든. 그러면 의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시옷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우희가 뭐야? 위라는 단어인 거야. 그래서 우희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잘 봐. 우희에다가 플러스 시옷이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요 시옷이 뭐인 거야? 의인 거고요. 여기는 우희가 위. 그래서 위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 우희란 단어는 이렇게 된 단어인 거예요. 요거 아니고요. 우, 그다음에 히읗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플러스 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요 의란 단어 있죠. 요거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몰라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안 했으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림포스를 해주셨으면 나올 수 있을 거고 안 해줬다면 얘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얘는 알아야 돼요. 시옷은요. 알았죠? 그래서 참고로 이 우희란 단어는 요게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뭐뭐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웃이라는 거 얘가 바로 여러분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희가 뭐예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힛 이거 뭔 뜻이야?
위에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위에은데 얘를 그냥 쓰지 않고 위에의, 그러니까 위에의니까 그냥 위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왜 썼냐면 선생님이 요 우때는 요 히읗 들어가 있잖아. 히읗이 받침에 들어가 있네.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지? 히읗이 종성에 들어가 있는 명사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위시란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다? 여기 살짝 빼와서 우에다가 히읗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 플러스 시옷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는 얘가 위, 그 다음에 얘는 에, 얘는 의, 그래서 얘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고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독특한 형태의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보통 에라고 써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의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얘는 언제 붙이냐면 특별한 명사들에만 붙여요. 그런 명사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특별한 명사들에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힛이라는 단어는 위에 의라는 건데 여기는 요 위 히읗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히읗 종성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가 더해지고 관형 조사 더해진 그런 케이스다. 그다음 밑에요. 서르. 요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훈민정음에도 있죠. 자, 서르는 밑에 보니까 서로예요. 그럼 서로라고 쓰면 되는데 왜 서르라고 썼을까? 서로라고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봐요. 서로를 해버리면 이 어라고 하는 건 음성 모음인데 오는 양성 모음이잖아. 그럼 모음 조화가 깨지잖아요. 근데 중세구의 특징은 모음조화를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있으니 오를 쓰지 않고 을을 써버리면 얘도 음성 모음이잖아. 아, 얘는 그럼 뭘 지켜주고 있는 거냐면 모음조화를 잘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인데 서르라고 썼다.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그럼 얘도 똑같겠죠? 오나니가 똑같은 거야. 갑 플러스 나 플러스 니은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오 자리에 저기 있는 갑 요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 선생님 여기 요 현재 시제 선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건 좀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인데요. 얘도 또 시옷 들어가 있지. 아 이젠 알겠다 그죠? 하도 봐서 알겠어. 요 물은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밑에 보니까 물가야. 그러면 물 가운데라고 돼 있잖아. 그럼 물 가운데는 사실은 물의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시옷 이젠 알겠지? 의라는 거고 무슨 격조사라고? 대답해봐.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는 물이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시옷이 결합된 거구나. 그래서 관형격 조사인 시옷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물이라는 거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원래는 물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니까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물이라고 썼을까? 이걸 우리가 원래는 으라고 하는 모음을 우라고 발음을 고쳐서 이렇게 모음화 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우라고 하는 거 있죠?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우, 입술을 동그랗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걸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데 중세 때에는 이렇게 으를 우로 고치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썼냐면 물, 불을 가리지 않네. 어머, 푸른색 풀이다. 이렇게 썼어. 근데 풀이 아니라 뭐인 거야? 풀. 물, 불이 아니라 물, 불인 거지. 따라서 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이 물세 여기서 1번 출제할 수 있는 건 관형격 조사라는 것들을 출제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았구나 정도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대에다가 시옷 붙어 있네? 근데 물 가운데. 근데 물 가운데 뭐야? 물 가운데의 갈매기인 거잖아. 물의 가운데의 갈매기인 거니까. 그럼 얘도 시옷도 마찬가지로 무슨 격조사? 관형격 조사. 그럼 이 대라고 한 건 얘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왜 된데 얘는 대시예요? 자, 오가 있잖아. 가온. 얘랑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매기로다, 갈매기로다. 다 했네요. 끝. 다 했죠? 자, 내용 자체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요 위에 아까 해석했으니까.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제비이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는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고 제비가 막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어떤 강촌의 평화로운 풍경에 대한 것들 강에 갔더니 막 제비가 날아다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막 여름에 사람들은 되게 좀 조용하고 한가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된다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좀 복잡하게 쭈루루루 많이 쓰긴 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이 간단하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설명을 다 해드린 거니까, 적어드린 것 중에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1, 2, 3번, 1, 2번 적어드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은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요 뒷페이지에 있는 200에서 201페이지, 아, 그건 했으니까. 198에서 199, 요 앞쪽에 있는 문제를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강의 잘 보시고, 아마 요 앞에 있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강의 하나 찍어 드릴 거니까, 그것도 열심히 한번 보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